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내 방,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아예 뭐 녹음조차도 안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항상 얘기해 주지 않는 게 그분들이 그냥 집에서 촬영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촬영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되 장소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해결을 하면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 뒷배경을 보시면 항상 뭐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장소가 다르다.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 저를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SNS의 한 종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영상 촬영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것들도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내 방,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아예 뭐 녹음조차도 안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고, 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좀 초반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유튜브조차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존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저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원래는 따로 사무실을 조금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걸좀 알아봤는데 뭐 보증금액, 월세 금액 뭐 계산해보고 그 다음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뭐 직장 생활 다니고 그리고 주말에만 그 사무실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주말이 토, 일 이렇게 이틀에다가 한 달이면 8일. 그러면 보증금을 내고 내가 월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은 한 8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엄청 저렴하게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돈은 나가는 거는 뭐 보증금에, 그 다음에 월세는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찾아본 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촬영 스튜디오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좀 발견하게 된게 알록달록 스튜디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구로쯤에 위치하는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였어요. 거기 찾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촬영하기에 조명이나 아니면 그런 세팅들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아, 영상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저 같은 경우는 집과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가기 힘들고 나중에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면 좀 거기서 촬영하면 좀 좋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지금 같은 저처럼 이제 구독자가 되게 적을 때 꾸준히 유튜브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할수 없을지 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카페에서 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촬영을 시작해보자. 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영상 아마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처음 영상이 카메라를 어떤 것을 고를까? 좀 이런 거에 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테라스가 있는 카페들, 아마 그 이후로도 몇몇 영상이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테라스로 잘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외 벤치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인적이 좀 드문 곳에서 촬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제가 닌텐도 스위치 얘기했을 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촬영이 실패할 수도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만약에 비가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외부 소음이 엄청 시끄러울 때또 그것도 아니라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하기 되게 민망한 상황도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틈틈이 촬영을 해가지고 한 10편 이상, 한 20편 정도 그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할 장소를 찾아보다가 되게 괜찮은 데를 찾았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외부의 소문도 막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로지 촬영에만 집중을 할수 있겠다. 좀 그렇게 해서 스터디 카페들을 좀 서치를 해봤는데, 제 영상의 대다수, 스터디 카페에서 촬영했던 게 화이트 노이즈라는
근데 거기서 촬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거기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세련되고 약간 모던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면 되게 세련되게 나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뭐그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금액 인상이 있었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임대료랑 월세를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금액이 인상돼도 스터디 카페가 훨씬 저렴한 좀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 같은 경우는 소셜 팩토리라는 체인점 카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룸 단위로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금액은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분위기가 조금 고급스럽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상이 좀 질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성비 좀 괜찮은 좀 그런 카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좀 그런 데서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분위기 있게 촬영도 하고 싶고 아니면 뒷배경이 좀 멋있는 곳도 촬영을 하고 싶고 그럴 경우는 아예 몇 층으로 되어 있는 카페를 좀 방문해가지고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예 그냥 원체 많아가지고 옆에 테이블에서 뭘 하는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곳에서도 몇번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촬영을 하는 곳이 그 화이트 노이즈라는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거기가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쉬게 되면 플랜 B로 다른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즘 스터디 카페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유행하는 카페가 있었더라고요. 좀 이런 게뭐 스카이캐슬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독서실처럼 아예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카페로 형성이 되어 있고 따로 스터디 모임 할수 있도록 아예 룸 단위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좋은 게 무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원할 때 방문해가지고 바로 예약을 하든지 바로 이용을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카페 종류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찍고 있는 곳이 네, 무인 카페로 되어 있는 독서실 형식의 네, 카페로 되어 있고, 저는 룸을 따로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딱그 정도의 카페로 해가지고 종종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카페였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바로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항상 얘기해주지 않는 게 그분들이 그냥 집에서 촬영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에서 촬영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되 장소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해결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소와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제 거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유튜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브를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촬영 장소가 어디가 괜찮을지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